안녕하세요. 철파임 청취자 여러분.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이건 길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영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럴까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됐어요, 벌써. 뉴스를. 아, 뉴스 하기 전에 저희 코너 속의 코너가 하나 있어요. 아, 네네. 들어볼까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네, 밖으로. 나가? 네, 나가. 밖으로? 네, 밖으로. 노래는 끝이 났고요. 네, 자 우리 안재홍 씨는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안재홍 씨를 처음으로 네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진짜 나갈 줄 몰랐어요. 뭐 장난치는 줄 알았죠. 네, 어디 한 켠에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정말 나갔. 사실 그게 화면이 안 잡혔는데 진짜 문 앞에서 열다가 닫다가 열다가 닫다가 장난치시는 줄 알고. 네. 고향이 어디시죠? 저 부산이에요. 네. 저는 기장이 이제 고등학교 나왔고. 저는 해운대. 아, 해운대 또 바닷가니까. 그렇죠. 친구들이 맨날 회 먹는 줄 알아요 집에서. 근데 그러니까요. 가끔 먹거든요 부산 네, 사람들도. 자 우리 공식 코스가 있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몽땅연필. 뭐라고요? 몽땅연필. 그렇죠. 봐, 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거 몽땅연필이라고 우리 가수 헤이즈 표준어로 몽땅연필이래요. 몽땅연필이라고요? 오, 몽땅연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몰래카메라 아니고. 아 정말이라고요? 진짜로요. 그럼요. 아, 그래요? 몽땅연필? 사투리 너무 암 진짜 완벽하게 고치셔가지고. 철파엠의 분위기를 딱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 뭔가 좀 신나? 에러, 에러, 에러.